게 한세인가? 딱 맺힌 한세인가? 그게 소중하다고 딱 깨달으면 그날부터 탐지지 삼독이다 없어져 버린 거 불교는. 원래 없어 버린 이 몸뚱이 삼천대천에서도 없고 이 몸도 없고 다루 가루를 만드는 텅뚱이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야. 석굴암은 기록을 보면은 25년 동안 석궁을 해요. 25년 동안. 거기에 이제 그 25년 동안 석굴암 불사를 하게 되는데 해양날 천정을 올리는데 아침에 천정을 올리는데 그 천정 두께가 떨어져가지고 3등분으로 박살이 나버렸어. 지금 3등분 그대로 있어요. 3등분 이 천장에 덮개를 천개를 올리는데 올리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해양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불사하다가 천장 덮개가 깨져버리니까 김대성이하고 표은스님하고 경덕대하고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실색을 하고 있는데 잠깐 잠자고 있는 사이에 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올려놔서 해결을 다 지었다. 그 천장을 한번 보라 하니까 김대성이가 보니까 그 깨졌던 천장을 삼등분이 된 걸 천장에다 올려가지고 붙여놨단 말이야. 지금 보면 그거 있어요. 그게 석굴암이라는 게 호하고 화음사상하고 김대성이 신통력하고 뭐하고 다 가미가 된 겁니다. 그게 응?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마음의 세계 법계 사중사라고 하는 것은 못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응? 그러니까 김대성이가 눈을 툭 떠보니까 천장에 눈이 덮개에 올라와 있고 너무 화내심이 나서 그 선노하던 신을 한번 쫓아가다니까 벌써 우리 주차장에 있는데 거기까지 신이 간단 말이에요. 그 남쪽을 바라보고 김대성이가 향 올리는 한마루 고개를 향령이라 그랬더니 응? 그러니까 25년을 석굴암 짓는데 소요를 했으면 김대성이 나이도 어지간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즘 표은스님은 인간 안덕민이고 김대성이는 종상이다. 나는 집 짓는 데는 관련이 없고, 우리 관장선생님이 집을 그렇게 잘 짓니까. 뭐 어울리잖아, 그래. 에? 그럼 나는 뭐야? 신라 경도강 때 북사란 말 아니야? 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 쉬자. 표원선생님의 쉬자. 과가 시작가니까. 세계 유네스코에 석굴암 북사가 올라와 있는데, 저것만 얘기해줘도 세상은 전쟁이 좀 덜할 거예요. 응? 저거 알면 부시가 후세인 죽이겠어요? 하,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여버릴까, 그거리? 응? 그거 죽일까요? 응? 죽여. 인과를 알고 미래를 안다면 죽이겠냐. 응. 이 불국사는 세계 유네스코는 관광사태지만 이 역사가 이런 데입니다. 그게 하나의 밭도둑 산물을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생각이 자고 일어나지만 얼마나 조그만 생각에도 소중한 걸 알아요. 그걸 알려면 불교를 깨닫고 알고 내 법신의 세계가 뭔지 화신의 세계가 뭔지 세상의 무상의 뭐 알아야 돼. 그래야 내 생에도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지. 왜 부풀려 하면 공부 안 하고 헛되게 살 수가 있는가. 이게 말하면 그 얘기야. 향령투례의 행망금이다. 헌실 백년 빈북이요. 헌실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부모를 이끌 때에 시전에서 헌실이라 그래요. 헌실. 그 김대성의 어머니를 얘기하죠. 이제 전생어머니. 헌실은 백년 동안에 가난했다가 전생에 자기 아들이 재상이 되니까 그 부와 기는 말할 것도 없이 가난했다가 부하고 귀한 존재가 됐고 대전 일몽 거래금이라 대전은 이게 이제 뜨락경자인데 요 안에다 집어넣는데 밖에다 집어넣으니까 모양다리가 이상해져 버리네. 이 뜨락경자가 그리고 내가 혹수는 그 혹수니까 대전은 대수나무 뜨락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정승이 난 그 집안에 개목나무를 키워가지고서 그 아버지가 원력을 세운데 그 자리에서 3대 정승이 났어요. 그래서
개정하면 정승 집안을 개정이라 합니다. 김대중이도 김물량이 정승 집에 태어나가지고 정승을 했기 때문에 그 개정이라 그런 거예요. 개정. 개목나무. 그래서 뿌리가 있는 집안에는 큰 나무들이 다 집에 있고 그 중에서 개목나무는 3대 정승이 그 집안이 대대로 원력을 세워가지고 3대 정승이 나왔다. 그런 쪽이에요. 개정 일생 한 번 꿈속이 과거 말하자면은 미래 현재를 초월해서 지금도 석굴암 불국사가 과거 현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김대성의 짧은 한 꿈속에서 지금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석굴암 불국사 부르사 석굴암 그 효의 사상하고 전계스님의 그 법문 얘기하고 신라불교 얘기가 이 몇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합상이라는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일합상이라는 말이 한 모습이 뭔가 법계할 적에는 법계와 화신을 뭉쳐서 법계라고 얘기를 하고 세계와 미진 미진을 때려 부수면은 미진도 없애보는 공으로 돌아가지만 아무리 큰 세계라도 아무리 모습은 다 미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진을 미진 속에서 세계를 찾을 수가 있고 세계 속에서 미진 속을 찾을 수가 있고 화신불도 범소 이상이 계시하면 가짜라고 하지만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짜 속에서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법신과 화신, 화신과 법신 어느 한 군데 국집어지 않고 다르지도 않고 그렇지만 같지도 않다는 비일비리 관계를 일합상 속에서 이 얘기를 해서 금강경에 이제 막바지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모량 천호의 새 일항을 보시했고 향령 가리온의 망금을 얻었도다. 당신의 부모는 100년 동안 가난하다가 부와 길을 소유했는데 정승뜨락 한 꿈이 과거 현재 미래 미래 현재 과거가 영원토록 이 효의 사상이 물려가지고서 참 구감이 되고 모범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년 스님이 그러는데 우리 스님들은 삼국유사를 봐야 되겠어요. 삼국유사 안 보고 예, 금강경이 최고 불교 최고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거리가 많아. 거리가 다른 사람은 커피 거리 하나뿐이지만 나는 대홍포에다가 또 홍차에다가 진현노차에다가 지리산 벽소련에다가 대황인에다가 거리가 많아. 많으니까 이제 북만 치면 울리면 나오니까 저도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를 해야 아무리 유명한 선수가 원문 모함이가 잘 올려줘야 때리지. 응? 그러니까 그 절에 호양조가 잘 들어오면 뭐해 주지가 잘해야지.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조화 절충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교는 그냥 폐색된 거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절충 법공과 장음 원륜과 조화 어느 한 군데 집착하지 않는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미래의 종교고 과거의 종교고 세상을 건지는 구원의 종교가 바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